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입니다. 오늘은 김호중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러주었던 희나리. 예,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감상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나리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저도 사실은 이거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마르지 않은 장작이네요.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가수. 장작이 타면 또 하얗게 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가수. 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구창모 씨가 불렀던 노래죠. 꽤 오래전 노래입니다. 이 곡을 아마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김호중 씨가 부르게 됐는데, 아쉽게도 예,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뭐다 아시겠지만 노래방 점수라는 게 노래를 잘하면 많이 주고 노래를 못하면 안 주고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예. 그래서 약간 재미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갑자기, 극장을, 이제 중간고사 끝나는 날입니다. 극장으로 전부 다 전교생이, 저희 학년 전교생이, 우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극장이 꽉 채워져서, 이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가, 갈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갈채. 송골매가 주인공이 되었죠. 그만큼 한 그룹이 가수면서 그룹이었던 예, 그 송골매가 주인공이 돼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어쩌다 마주친 그대, 여러분 기억,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예, 이 노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곡을 그 송골매, 원래 활주로라는 팀이었어요. 예, 그 항공대 출신들의 그 그룹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뀌면서 송골매로 바꾸었는데, 그때 리드 보컬이 바로 구창모 씨입니다. 구창모 씨는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후배고, 저희 수학 선생님께서 이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시면서 막 수학을 푸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네모를 그리면서 뭐 대답 부분에다가 answer 부분에다가 뭐냐 그러면서 되게 웃기시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구창모 선배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얘네들 구창모 아니? 그러더면서 예 압니다. 그러니까 걔는 저 뒤에서 맨날 악보만 그리고 있더라 수학 시간에. 그러면서 역시 그때도 음악에 완전 흠뻑 빠져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구창모 선배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수 솔로로 데뷔하셨잖아요. 또 이제 송골매라는 팀에서 나와서 그때 아마 희나리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러시아로 가서 또 카자흐스탄 또 이쪽에 가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가 또 이렇게 사업에 또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 또 사람이 막 부했다가 가난했다 부했다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이클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오셔서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다시 또 연예 활동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선배님 언제 한번 저희가 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노래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김호중의 희나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호중 씨가 이 노래를 불렀죠.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은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런 멜로디죠. 왜 이렇게 그 구창모 선배님의 그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탁 꽂혔을까요? 예, 김호중 씨의 음색도 거의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발성을 할 때, 코라도 울려라. 어디라도 한 군데 울려라. 그러면서 일단 코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창모 선배님은 기본적으로 발성 자체가
이 안쪽에 비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안쪽으로 싹 집어넣었다.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흉내 많이 냈거든요. 근데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끼만큼 계속 자기 페이스대로 원래 자기 노래했던 그 부분대로 쭉 밀고 가는데 희나리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비강은 트로트에도 좋고 그리고 이런 발라드를 부를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도 보통 이렇게 보면은 걸어가지고 편안하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씨도 이 노래를 부를 때 편안하게 불렀단 말이죠. 무리할 이유가 없죠. 고음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원곡자의 거의 비슷한 그런 음색을 보여줬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때 또 동료들이 얼마나 재밌게 퍼포먼스를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아, 동료회 정말 대단하다. 7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누가 1등, 누가 2등, 3등 이런 거다 필요 없구나. 음악적으로 봤을 때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심성들이 임영웅 씨도 그렇고 김호중 씨도 그렇고 정동원 군도 그렇고 여기에 나온 모든 가수들이 심성이 너무너무 고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 뭐 나쁜 사람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인생을 또 험하게 또 살아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단련된 느낌? 그러면서 남을 더 배려하는 느낌? 뭐 희재 씨도 그렇고 장민호 씨, 영탁 씨, 뭐 호중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다 그렇게 심성이 너무나 곱다. 그래서 남을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 왜 앞에서 누가 노래할 때, 아, 나한테는 왜안 해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정말 대단히 재밌게 봤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 바지 어떻게 맞아? 피리소리와 희나리가 콜라보를 이룹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이렇게 또한번또 꺾네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어차피 다 트로트 가수기 때문에 자기의 창법 이제 여기서 익어진 자기의 창법으로 희나리를 불렀습니다. 물론 구창모 선배님은 그렇게 꺾지 않았지만 어쨌든 음색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희나리의 뜻을 제가 알기 전에 저도 무슨 뭐 이게 갈매기나 뭐 이런 건가? 아니면은 무슨 뭐꽃 이름인가? 뭐 이거 되게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걸 조사하면서 아, 희나리가 그런 뜻이구나. 저도 이제 알게 되고 정말 청소년 시절에 제가 즐겨 불렀던 이 노래 이렇게 여러분께 감상평으로 또 김호중 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김호중 씨 응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파이널 세븐, 이 7명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나라 트롯, 정말 수준 높은 트롯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색하기 싫어하는 시나리오